네, 안녕하세요. 오토샐러드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그 폭스바겐 시승기를 찍게 되었는데요. 폭스바겐 시승기를 도와주시게 될 그 딜러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신사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승호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폭스바겐 골프 8세대를 시승하게 되었는데요. 예, 예. 그 처음에 이제 제가 아는 형이 유튜버를 하고 있는 형이 그 네. 팬맨님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제가. 네, 1년 정도 저랑은 알고 지내고 네, 저희 네. 전차종 하나씩 다 찍어가신 네, 저도 고마운 분입니다. 네,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며칠 전에 허가를 받고 이제 이렇게 시승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 골프 TDI 시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봉이 좀 특이하네요, 얘는. 네, 저희가 8세대로 바뀌면서 네네. 이제 이 디자인 형상으로 바뀌었고요. 네네. 여기에 다이얼이나 버튼식이랑 다르게 기존에 저희 스틱 차량처럼 네네.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이라서 방식은 이질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 네네. 봉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네네.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좋은 디자인의 기어봉입니다. 보니까 이게 간결하면서도 깔끔해요, 이게 되게 네. 보니까.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죠? 그냥 편하게 네. 기존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되게 편하네요. 네. 그러면 주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려갈 때 좀 네. 사이로 내려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디젤 맞죠? 이게 디젤 치고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많이 조용해졌어요. 디젤 구매하시면 거의 마지막 디젤 엔진을 구매하시는 거라 네네. 배기가스 배출량이라든지 진동 소음 문제가 완벽하게 많이 개선이 된 디젤을 운행하시는 중입니다. 네. 저도 이제 예전에 6세대 골프랑 7세대 골프 TDI를 공도에서 본 적이 되게 많긴 한데 지금도 많이 돌아다니시나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7세대보다도 더 조용해진 것 같아요, 왠지. 네, 맞아요. 이게 그 개선형 TDI 엔진이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네. 같은 TDI 엔진인데 네네. 많이 개선이 된 모델이 들어갔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완벽한 엔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이 최고 출력이 150마력에 최대 토크가 몇 토크? 36.7토크인데 네네. 높은 수치는 아닌데 이 수치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이라는 미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저 이따도 주행을 해보시겠지만 네네. 차가 되게 잘 나간다고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여기가 살짝 언덕인데 느껴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출발할 때 뭐 전혀 답답함도 없는 것 같고요. 예. 골프가 그래도 밸런스가 되게 좋은 차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차 중량도 가벼운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량도 되게 경쾌하게 나가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제동 성능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랑 쭉 이어져 있네요, 이게. 이거로도 이렇게 혹시 지금 모션 작동해서 예. 모션 인식으로 넘어간 거 같아요. 모션 인식도 기본이네. 예. 혹시 프리미엄 등급에도 모션 인식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이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 전차종에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전차장에? 예. 저도 이거 처음 써볼 때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는 내비게이션은 어떤 내비게이션이 내장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폭스바겐 순정 내비게이션이 다른 네네. 차종에는 들어가는데 네네. 이게 아무래도 자체 개발한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네네. 국산차 내비게이션이나 이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내비게이션보다는 시인성이나 성능 면에서 좀 떨어져요. 네네. 그래서 골프는 아예 내비게이션을 빼놨고요. 지금 빠져있네. 내비게이션 누르면 기능 사용할 수 없다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기능을 애초에 빼버렸고 네네. 대신 어차피 소유차들 많이 핸드폰 연동을 사용하시니까 네네. 유무선으로 이제 카플레이랑 네네.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됩니다. 제 거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네네. 이거
카톡 내용은 나중에 모자이크 해주십시오. 아, 모자이크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이 팀앱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연동해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됩니다. 골프는. 이렇게 연동된 것 보니까 화질도 되게 좋게 나오고. 그죠. 핸드폰이 네. 그대로 연결된 거라. 네네. 이 사용하기 되게 편할 것 네, 같아요. 편해. 어차피 뭐 국산차 타시는 분들도 보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해서 팀앱이나 카카오맵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죠. 앱이 좋은 국산차를 타셔도 네네. 요거 팀앱 카카오맵 한번 느껴보시면은 못 따라오더라고요. 제조사 순정 내비게이션이 못 따라가요. 네. 네. 저도 이제 실제로 이게 뭐 K5나 뭐 투싼 이런 차량들을 뭐 타보면서도 느끼긴 했는데 확실히 그냥 카카오맵이나 그 팀앱을 그 순정 내비라도 못 따라오더라고요. 국산차라도. 네. 뭐 내비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도 이용 가능하고요. 카톡도 지금 볼 수 있고 카톡까지 카톡에다가 여기 유튜브 뮤직 멜론 같은 거 네. 음악 어플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차량에 내장돼 있는 그 태블릿 PC 같은 거랑 그죠. 예. 그리고 요건 이제 열선 시트. 네, 열선. 이렇게 다 체험할 수 있게 돼 있네요. 공조가 이 하나에 다 묶여 있어요. 아. 에어컨, 열선, 이렇게 네. 풍량이나 풍향 조절하는 게 여기 에어컨 제어에 묶여 있고 네, 이건 혹시 내부 순환? 예, 내부 순환입니다. 열선은 여기 하단에 이걸 이렇게 3단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8세대로 오면서 많이 간결화됐네요. 네. 차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물리 버튼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제 소프트웨어로 넣어놨어요. 보니까 이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네. 보여야 되네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온도 조절이나요? 예. 이 터치식이네요. 네, 터치식입니다. 확실히 이게 7세대보다도 훨씬 더 젊어진 느낌도 들고요. 이게 그 해치백의 교과서라고 하잖아요, 골프가. 네,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들도 그래서 해치백을 만들 때 뭔가 골프랑 좀 비슷하게 참고하면서 만드는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뭐 현대 i30도 그러면 이제 골프를 겨냥해서 만들었다 하잖아요. 지금 보면 대형 세단을 평가할 때는 네. 이제 벤츠가 주로 대형 세단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S클래스가 이제 타브랜드 대형 세단도 S클래스 느낌이 난다 하면은 그 차는 네. 성공한 거라면 네. 해치백류에서는 골프 느낌이 난다 하면은 그 브랜드의 해치백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차량이라고 평가가 될 정도로 네네. 이제 골프가 해치백 최초의 해치백이죠. 그래서 그렇죠.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1세대가 1974년에 처음 나오긴 했잖아요. 그죠. 그 후로부터 계속 쭉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골프가. 맞아. 실제로 이 차량 공식 광고 이제 슬로건이라나요? 네. 타임리스 아이콘이거든요. 네네. 시간의 이제 흐름을 타지 않는 네네. 정말 아이콘 같은 상징적인 차량이라고 폭스바겐도 공식적으로 그래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에서 골프 빼면 섭섭하죠. 그래서. 아,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골프 GTI도 나온다고 듣긴 했는데 네, 맞아요. 공식 출시일이 언제인가요? 출시일은 안 정해졌고 예. 사전 예약만 저희가 작년부터 쭉 받고 있는데 네네. 요즘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네네. 지금은 좀 풀리긴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반도체 이슈도 있었고요. 예.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약조건이 합쳐지면서 출시일이 계속 밀리고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예상으로는 올해 말 정도? 올 겨울 정도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 예.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다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가면 여기서 일단 우회전 하시죠. 네. 우회전. 네. 차량도 혹시 사각지대 경고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사이드 어시스트라고 하고요. 사이드 어시스트. 예. 이제 사이드 미러 유리 쪽에 네네. 뭐 경고등이 점등되는 게 아니라. 사이드 미러 본체 안쪽에 네네. 점등이 됩니다. 아, 주황색으로 네. 점등이 돼요. 여기 점등이 되네요. 그죠. 네.
어느 쪽으로? 여기서 그냥 좌측 붙어서 한남대교 넘어갔다가 네. 강북 쪽 운전하시고 돌아올 때쯤에 제가 그냥 전시장 내비를 찍어드릴게요. 예. 예. 아, 예. 오, 가속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재원상 성능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왠지. 재원상에 있는 성능을 다 쓸 수 있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네. 재원상의 마력이나 토크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시험 볼 때 10번 시험 봤는데 보통 50점짜리인 친구가 한 번 90점 맞은 걸로 얘는 90점 맞을 수 있는 애다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수치상, 재원상 그 숫자는 어느 브랜드든 좋게 써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테스트하다가 그렇게 한번 나왔으면은 네네. 그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골프는 수치가 낮아도 네. 이 힘을 100% 항상 쓸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아,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그 소리는 안 울리나요? 혹시 사각지대? 네, 소리가 저희 전차종이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아, 진짜요? 예. 이게 장거리 주행 때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되게 편하죠. 연비도 잘 나오는데다가 그쵸. 예, 고속 안정감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골프가.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컴팩트한 사이즈를 원하면서도 연비를 중요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골프 TDI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선택이죠. 이제 이렇게 해치백이 세단 형태에서 트렁크를 자른 게 해치백이기 때문에 짐을 엄청 많이 실으시는 운반의 목적성을 가지고 차를 사시는 분들만 제외하면은 이제 주행에 있어서는 골프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되게 완벽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운전을 좀 더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가솔린 모델 유턴하세요. 예. 선택하셔도 되고 유턴하세요. 국내에 이제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골프 R을 또 타시면은 극강의 또 성능도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소비층이 넓은 모든 소비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골프 R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예. 국내에는 출시 계획이 없는지도 아직 없어요. 일단 GTI가 나와서 판매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거나 제 생각에는 뭐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사실 아쉽죠. 네. 그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골프 R 7세대는 그래도 한국에 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출시를 했죠. 근데 그때도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요. 약간 한정판 느낌으로 이제 소량만 들어와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아, 소량만? 예. 왜 사람들이 해치백 하면 골프 거리인지 이유를 이제 하나씩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수입 해치백 중에서 미니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미니는 타보면은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근데 골프는 그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기본기 탄탄한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는 이제 i30도 있잖아요. 이 동급 해치백 중에서요. 그러니까 i30도 물론 훌륭하긴 하지만 아직 골프를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i30가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나요? 모델이 국내에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단종된 걸로 알고 있고 국산 해치백은 지금 벨로스터만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벨로스터 N도 얼마 전에 단종이 됐더라고요. 아, 단종인가요, 그것도? 네, 단종이래요. 국산 중에서는 지금 해치백 모델을 아예 선택할 수가 없고, 그렇죠. 중고로 선택하든 뭐 끝물에 차량에 남아 있으면 그 선택이 지금 가능한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벨로스터를 사셔도 2.0 터보 가솔린의 고성능 모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상용에서 평이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은 아닐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골프는 디젤 모델로 편하게 도심 주행도 하실 수 있으면서 이제 좀 더 스피드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GTI라는 선택지도 있으니까 그렇죠. 엘리트가 있는 모델입니다. 아, GTI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보통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GTI나 골프 알러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GTI는 실제로 지금 사전 예약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혹시 몇 명이나 예약이 들어왔나요? 그 정확한 그거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 어차피 그게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진 않기 때문에. 네. 그래도 조금만 힌트를 드리자면 GTI 흰색은 지금 저희 법인에서만 네. 200분 정도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200분 예. 정도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네요. 많이 들어갔죠. 전국적으로는 그러면은 대충 계산만 해보면 GTI 흰색만 저희 법인만 말씀드린 거니까 네. 전국적으로는 계약자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골프를 타보면 보니까 직문 시트가 들어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프리미엄이랑 프레스티지 둘 다 직물 시트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직물 시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왜 네네. 가죽을 넣어주지 않았냐. 네. 그래서 사실 가죽 시트가 승차감 면에서 그렇고 뭐 보기에도 더 좋고 그런 건 맞는데 네네. 혹시 이거 타실 때 이 차가 거의 반나절 저희가 앞에 전시장에 서 있었거든요. 네네. 탈 때 엄청 뜨겁고 막 그러셨나요? 아니 뜨겁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덥다 정도였잖아요. 네네. 그 직물 시트 장점이 이런 여름에 타셨을 때 가죽 시트는 뜨겁습니다. 네, 달궈져가지고 네, 제 차는 지금 인조 가죽 시트인데 뜨겁죠. 여름에 타보면 되게 뜨거워요. 이게. 뜨겁죠.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게 타시기에는 네. 뭐 패브릭 재질이 좀 더 좋고요. 그렇죠. 이게 확실히 직물 시트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관리도 편하시고요. 뭐 묻어도 네. 요거 직물 시트는 바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스티어링 디자인은 요즘 폭스바겐에서 많이 쓰는 디자인 같네요. 네, 뭐 저희 전차종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살짝 D컷으로 깎여 있어서 좀 살짝 예. 깎여 있네요. 여기 타고 내리실 때 공간도 그만큼 깎인 만큼 이제 세이브가 되니까 타고 내리실 네. 때도 편하고 그렇죠. 이제 뭐 우회전이나 좌회전, 유턴 할 때 핸들 돌릴 때 네. 그 부분을 손으로 딱 잡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그립감도 더 좋은 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립감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잠시만요. 일단 주행하고 제가 켜드릴게요. 예. 일단은 이쪽 예. 여기 있는 버튼들이 자율주행 관련된 버튼들이고요. 예. 일단은 이 버튼으로 레이더를 키셔야 돼요. 레이더를. 네. 그러면 보시면은 자동차 모양이 떴잖아요. 네, 떴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세팅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예. 방법은 이따가 차 출발하시고 네. 예를 들어 출발해서 시속 35km가 됐다 네. 그때 자율주행을 자동으로 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손 올려주신 이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되거든요. 지금 네. 차 출발하시고 누르실게요. 네. 네. 초록색으로 이쪽에 네. 점등이 됐죠. 네. 지금 시속 30km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속도를 높이고 싶으시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10km씩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10km씩 네. 이렇게 네. 늘릴 수가 있네요. 이게 악셀을 떼도 이렇게 나가니 설정을 하니 그렇죠. 그리고 50이 설정이기 때문에 50km를 넘어서 속도가 올라가진 않고 네. 지금 브레이크 밟으셨는데 그럼 네. 자율주행이 꺼집니다. 아 꺼지? 네, 이건 전 브랜드 공통이에요. 그렇죠. 네, 다시 30km를 켜졌고요. 이건 지금 브레이크 되게 잘 잡아주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주행 보조 장치이긴 하니까 완전히 네, 맹신해서는 안 되죠. 네. 그 이전에 뭐 넥서스 시승할 때도 보니까 이건 인식을 못하네요. 인식의 한계는 정해져 있고 네. 이제 급하게 들어오는 차량들이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디까지나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네.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이게 그냥 그렇습니다. 반자율주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예전에 렉서스에서 시승할 때 그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라고 그죠. 했다가 이제 앞에 포터를 이제 박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완전히 믿으면 안 되는 기능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들 네네. 아니면은 이제 앞에 두 차가 있는데 네. 중간 차가 갑자기 빠져서 맨 앞차가 멈춰있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네.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브랜드마다 다 있어요. 그렇죠. 네, 어디까지나 보조 기능이고요. 네. 저 골프는 시인성도 좋아진 게 네. 그 뷰로 화면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그 자율주행할 때 조금 더 유리한 화면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아까보다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예. 아까 자율주행을 다시 키시면은 네. 여기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네. 차 정도 인식을 하고요. 네. 뭐 오토바이가 있으면 오토바이 모양으로 바뀌고 네. 버스면 버스 모양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차선의 종류도 인식을 합니다. 차선 종류까지 예. 인식을 하네요.
확실히 실선인지 점선인지도 다 표시를 해줘요. 예. 7세대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기능들이 대거 들어갔네요. 이게 홈 버튼이죠. 근데 이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차량을 누르면 차량 상태까지 다 확인할 수도 있네요. 혹시 어라운드 뷰는 들어가 있나요? 어라운드 뷰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와 주차 네. 전후방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부터 뭐 리셋, 주유부터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지금 혹시 이게 골프가 그 연비가 몇 나오는 건가요? 혹시? 연비가 복합 연비로 복합 연비가 17.8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도심에서 막히는 길에 주행하셔도 한 14, 네네. 15 정도 나오고. 네네. 이제 방금 저희 지금 딱 이 정도 도로 상황 차가 이제 갔다 섰다 하는 정도 도심이면은 17.8이 공식 연비고 네. 고속 연비 가시면은 차체도 작고 이제 디젤에 7단 듀얼 클러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뭐 20 이상. 20m 이상. 이제 고연비를 뽑아내야 돼요. 예. 요즘 경유값이 많이 오르긴 했어도 그 연비 때문에 디젤을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도 기름 쓰는 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디젤 타시면은 가솔린에 비해서 네. 많은 연비, 그 유류값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럭이면 트럭 모양으로 인식을 그죠. 해주네요. 지금 이렇게 나오죠. 야, 이거 되게 신기합니다. 이게 국산 차에는 없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런 게. 이게 플러스를 이렇게 누르면 이게 속도가 네, 타고 올라갑니다. 설정 속도를 올리실 수 있고요. 네. 마이너스를 누르면 더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줄일 수도 있죠. 그런 거 보니까 그 주인님은 그 해치백을 보셨을 때 네. 그 골프랑 이제 미니 5도 중에서 네. 그 완성도는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가장 많이 먼저 만들어진 게 골프고 네네. 해치백에서 골프보다 좋은 해치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골프보다 좋은 해치백은 네. 없다. 미니 5도도 저도 타봤어요. 네네. 저는 서킷에서 제대로 타봤고 네네. 이거랑 비교하면서 타봤거든요. 네네. 미니가 코너링이 좋아요. 네, 이건 네. 확실해요. 코너링이 좋은데 네네. 일상 영역에서 타기에는 실내의 공간 뽑는 것 자체가 저는 좁다고 느꼈었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승차감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렇죠. 네, 스티어링도 좀 무거웠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니가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거든요. 예, 소비층이 여성분들이고 그쵸. 그분들이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는 미니가 뭐 독창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기는 한데 승차감이 위주이신 이제 여성분들은 네네. 골프 선택하시는 게 더 차량은 만족도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미니보다도 훨씬 더 넓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골프가 네. 이 미니는 타보면 좀 제가 좀 체격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살짝 좀 좁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미니가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습니다. 미니 딱 타보고 네. 아, 공간을 그렇게 잘 뿜어내진 않았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네. 확실히 1시리즈보다도 더 넓은 것 같습니다. BMW 120i 있잖아요. 최근에 지금 그것도 그 골프보다는 살짝 더 좁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같은 유럽의 해치백 중에서 푸조에도 308이라는 해치백이 새로 이번에 나왔잖아요. 혹시 308은 근데 좀 아쉬운 게 보니까 골프보다 좀 더 비싼데 그 1.5 디젤 엔진을 넣었더라고요. 푸조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골프는 뭐 2000cc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도 있고 출력의 여유도 있고 예. 받는 대로 그냥 쭉쭉 나가는 게 마음에 드네요. 확실히. 이게 40km로 설정해 놓으면 여기 밑에 40km로 딱 뜨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초록색. 유턴하면 되나요?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시는데
늦은 것 같아서 직진하시고요. 저기 바로 앞에 유턴이 있어요. 네, 네 저쪽에서 유턴하겠습니다. 확실히 골프 TDI만 해도 이렇게 훌륭한데 그 GTI는 얼마나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혹시 GTI가 원래 7월에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되긴 한 것 같아요. 7월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나온 거 있어요. 작년. 계속 얘기가 돌고 돌다가 좀 늦게 나온 것 같아요. 혹시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나요?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전좌석 다 안 들어가 있군요. 그렇죠. 뭐 통풍 시트 없어도 에어컨 키면 뭐 괜찮으니까요. 지금 거기다 에어컨에 차가 얼고 네. 긴 차량이 아니라서 네네 네. 이 정도만 나와도 금방 저희 시원해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젊은 사람들이든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든 골프는 다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각 브랜드마다 대표되는 베스트셀링 차들이 있거든요. 예. 그 차들의 특징이 소비층이 남녀노소 안 가리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들도 네. 제 아버님 나이 또래 분들도 네. 많이 타시고 사회 초년생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나뵀었거든요. 아 사회 초년생 분들도 많이 찾으시는 거죠? 그렇죠. 차도 작고 차도 뭐 국산차 아반떼 옵션 아예 안 넣은 거에 비교하면은 가격이 있는 편이지만 네네. 어쨌든 3천만 원대거든요. 그렇죠. 사회 초년생 분들도 많이 만나뵀었습니다. 혹시 골프는 프로모션이 들어가나요? 지금 8월 달 기준으로 네네. 공식 할인은 최대 1%밖에 안 들어가요. 네네. 할인이 없는 이유가 그만큼 인기가 있으니까 제가 고객님들한테 견적서를 드리기에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네네. 브랜드가 이렇게 할인을 설정해 놓은 이유가 그만큼 네네. 이 차량에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네. 되게 인기가 좋은 만큼 할인을 할인도... 해서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다른 폭스바겐 차량들은 할인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세단 종류들이 할인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정확한 할인 금액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네. 이제 제 정보를 띄워드리겠죠? 예, 명함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네. 저희가 아테온 파사트 차량은 네, 네. 8월 기준으로 9월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네. 할인이 조금 들어가서 진짜 효용성 있는 가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이 되게 할인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입 차들 중에서도 가격도 괜찮은 브랜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골프도 보면 그 프로모션 받는다 해도 3천만 원대로 살 수 있는 수입 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요즘 뭐 아반떼도 많이 비싸진 판에 그 좀 더 올리면 뭐 폭스바겐의 뭐 제타나 뭐 파사트 정도, 아 파사트는 4천만 원. 제타나 골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딱 비교 대상이 아반떼도 뭐 옵션 넣고 하면은 네. 3천만 원 중반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랑 가격이 엇비슷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도 아반떼를 견적을 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견적을 내보니까 거의 3천 나오더라고요. 이제 마무리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네. 그 폭스바겐 골프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계속 세대 교체를 하면서 이어져 오는 해치백의 교과서라는 그런 차량이잖아요. 저도 오늘 처음 타보는 거지만 골프를 왜 골프가 이게 해치백의 교과서가 되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고요. 거기다 이제 진물 시트가 들어가는 건 처음에 저도 너무 아쉬웠어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진물 시트가 너무 근데 막상 여름철에 타보니까 가죽 시트보다는 훨씬 타기 시원하고 안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내장재들도 보면 좀 더 고급화된 느낌도 있는 듯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도 많이 간결해졌으며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D컷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마음에 들고 그립감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면 여기 주행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는 그 외관 리뷰랑 그 실내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주임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